자,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도 어떤 종목 많이 사갔는지 전문가분들과 분석해 드릴 건데요. 이름하여 4가지 순서입니다. 자, 매매 고수 두 분이신데요. 헤르메스탁의 김시은 연구원,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슬 전문가께서 오늘 보고 계신 종목은 아세아 제지 좀 부탁 들어볼까요? 네, 아세아 제지 같은 경우에 이제 기업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뭐 골판지 원지에 대한 어떤 제조 전문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굉장히 좀 대표적인 저평가 기업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도 좀 골판지가 계속해서 좀 호황을 누리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기간 동안 이제 택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급증을 하게 되면서 이 골판지 원 현재에 대한 가격이 지금 톤당 54만 원대로 이제 지난해 2월과 비교해서 현재 지금 2배 이상가량 좀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지난해 말에 이제 주요 골판지 생산 기업이 대양제지의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재고 부족 사태로 많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동종업계 타기업들이 굉장히 좀 반사이익 수혜를 받게 되면서 어떤 가격적인 이익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게다가 골판지 산업은 이제 수직 계열화 구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아시아 제지에서 이제 골판지 원지를 만들게 되면은 나머지는 이제 자회사들의 납품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자회사들이 이제 골판지로 박스를 만들어서 이제 박스 회사에 판매를 하는 그런 구조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소기업을 제외를 하고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이런 이제 수직화를 통해서 원단 시장의 70% 그리고 박스 시장의 50%를 점유를 하면서 굉장히 좀 어떤 시장 지배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아세아 제지 역시도 굉장히 그 골판지 회사 3위 안에 드는 대기업의 좀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수혜들을 좀 지속적으로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가오는 또 연말, 크리스마스 그리고 내년 설날까지 봤을 때 택배 수요가 단기적으로 또 급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조금 실적을 기대를 해봐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종업계 이제 테린 포장과 우리가 또 펀더멘탈을 비교를 해본다면은 사실 테린 포장 같은 경우에 부채 비율이 80% 이상입니다. 근데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부채율이 50% 미만으로 굉장히 어떤 그 재무 건전성도 좀 갖추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PER도 현재 10배 미만으로 시장 대비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대표적인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년 넘게 현재 지금 원재료값이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4분기부터 점차 좀 완화가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어떤 판가 인상을 바탕으로 일단 그런 견조한 어떤 그 마진 스프레드를 좀 유지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뿐만 뿐만이 아니라 2022년까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앞으로 실적이 꾸준히 좀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관점으로 골판지 산업 안에서 아시아 제지 탑픽주를 좀 뽑아주셨는데 김시윤 연구원님은 어떤 종목을 좀 사갈 만한 종목을 보고 계세요? 네, 삼성전자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주도를 했던 삼성전자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시총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갭 띄우면서 상승하게 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반도체 기업들 못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고점 대비 20% 넘게 빠졌고 10개월간 길게 조정 기간 거치면서 반도체 가격 하락이나 공급 과잉 문제는 일단 선반영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론 주가가 8% 급등 나오게 되면서 반도체의 공급망 해결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이번 주 이벤트도 하나 있죠. 뭐 이번 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께서 미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그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 할 예정인데 약 20조 원 규모의 미국 파운드리 투자 공장에 대한 그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서 시세 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고 있겠고요. 더불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 만큼 그에 따라서 수혜를 톡톡히 얻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반도체 업체가 시장 진입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공급 제약이 발생하게 되면서 그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수급 개선이 기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미국 내 이제 반도체 공장을 설립을 하게 되는 삼성전자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실적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고 추후에 메타버스라든지 5G라든지 고부가 산업에 따른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게 되면서 메모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관련해가지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뭐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고 있고 뭐 주가가 계속해서 앞으로의 전망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8만 원대까지는 갈 것으로 보고 있지만 8만 원대의 매물대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 가지고 거래량을 동반해서 8만 원대를 돌파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는 모든 산업에 다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요소로 그냥 꾸준히 들고 가야 할 종목이라고는 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시장의 단연 탑픽 삼성전자 분석 안 할 수가 없죠. 자, 이슬이 전문가께서 짧지만 삼성전자 했을 삼성전기도 오늘 좀 보고 계신데 짧게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삼성 계열사는 방금 김신 연구원님께서 네. 얘기하신 것처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중장기적 모멘텀이 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패키지 기판의 어떤 장기 호황들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패키지 기판은 이런 플립칩에 대한 어떤 수요와 또 5G 통신 기판 수요 호조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20% 이상의 영업이익률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좀 부진했던 부분을 보자면 이제 MLCC 쪽인데 이 부분 역시도 내년 2분기에서 4분기부터는 굉장히 좀 실적의 회복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현재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테마로 좀 엮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지금 접근할 만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기 또한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연일 지금 상승 무드 켜고 있습니다. 오늘 2.87% 급등하면서 17만 9천 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